31번 지문입니다. 오답률 상위 지문이고요. 사실 해석하면은 내용은 어렵지는 않았는데 빈칸 출제 문제다 보니까 사실 빈칸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이 틀렸던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쭉 같이 한번 봅니다. When이라는 부사를 접속사 나왔죠? 뭐뭐 할 때. When we get an unfavorable outcome. 뭔가 좀 불리한 결과를 얻을 때. 즉, 뭐, 시험에서 안 좋았거나 면접에서 떨어졌거나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in some ways, 어떤 면에서. 자, 그러면 the last thing we want to hear. 자,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가장 마지막 것. 그러니까 끝까지 듣고, 끝에서야 듣고 싶은 건 결국 뭐예요? 가장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는 the last thing이고요. 자, 이제 요거 명사를 SV가 꾸며주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습니다. 요 뒤에 here 뒤에 목적어 자리에 비었죠? 그죠? 그럼 우리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 마지막에서야 겨우 듣고 싶은 말은 이다. 동사는 여기 있죠? 그 앞에 또 관계사 때문에 want라는 또 동사가 또 나오고요. 바로 뭐냐면 that이다. 이거는 이제 보호자리어는 명사절 접속사 대신입니다. 과정이 was fair, 공정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생각하면 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면접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어씨, 저 면접관이 편파적이야. 이렇게 말하면 탓을 그 사람한테 돌리기 때문에 나는 괜찮단 말이야. 저 사람이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이 공정했다는 걸 인정해 버리면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나는 떨어졌구나. 이걸 인정해야 되니까 그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은 가장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이 좀 어려운데 별 표현 없고 서술형으로 좀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양보의 접속사 도우나 올도의 느낌으로 그 as를 사용한 도치로 이제 그렇게 쓸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록 뭐뭐이지만 할때 이제 원래 문장이 SV, SC 구조로 이루었다고 쳐요. SC는 보통 형용사가 많이 오는데 이런 거를 이제 양보의 느낌으로 어떤 식으로 도치를 하냐면 이제 SC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as를 한번 써주고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써줘요. 그리고 맨 앞에 여기는 as가 들어갈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as1급 as가 아닌 거야. 그렇지? 뭐뭐만큼 뭐뭐하다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문장이 나오면 아 이거는 양보의 부사절을 도치 as를 사용한 도치로 만든 거구나라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그런 구조예요. 여기가 원래 SC였죠? 주어는 the combination입니다. 뭐와 뭐의 결합이에요? unfavorable outcome. 불공정한 어떤 결과와 뭐의 결합이죠? an unfair process. 여기까지가 또 이제 combination을 꾸며주고 있는 전명구의 수식이죠. 불리한 결과와 불공정한 과정의 어떤 결합이 비록 outraging 하지만 그죠? 그래서 여기가 주어고 동사는 is 여기 있죠. SC가 outraging 이거 형용사입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알겠죠? 비록 분노를 일으키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앞에 is는 생략될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없이 그냥 outraging as 이런 식으로 나와도 아까 선생님 써줬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양보의 느낌으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비록 뭐뭐이지만 이렇게. 근데 내용도 이해해야 되죠? 아, 당연히, 뭐, 불공정한 과정, 막 이런 게 나와서 불리한 결과 나왔다. 열받죠. 저 심사위원이 도대체, 어떻게 판결을 했길래, 나를 면접에서 떨어뜨렸나, 이렇게 열받죠. 근데 분노를 일으키긴 하지만, 또한, this combination, 이 결합은, also brings, 가져다 준대요. 자, with it. 그것과 함께 뭘 가져다 주냐면, 뒤에가 목적어입니다. A consolation prize. 그럼 이건 뭐예요? 위로의 상을 가져다 준대요. 자, 그럼 그 상이 뭐냐? 가능성인데, 여기 attribute 나왔죠? 요거는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attribute A to B 하면은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이런 의미로 많이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제 possibility 뒤에, 지금 여기 attributing 하고 여기 A도 있고 to 다음에 B도 있죠? 그래서, 자, 이런 bad outcome, 나쁜 결과를 무언가 다른 것의 탓으로 돌린다는 얘기지. 뭐보다는 than ourselves니까 우리 자신보다는
우리 자신 이외에 뭔가 다른 것으로 탓을 돌리는 그런 가능성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위로의 상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attribute 뒤에는 여기 이제 여기까지를 전명구가 묶어서 possibility를 꾸며준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잘못된 결과, 나쁜 결과의 탓을 남에게 돌리게 되면은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인 거지. 남들이 잘못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다음. 우리는 아마도 may reassure, 안심시키게 될지도 모르죠. 우리 자신을. 근데 that 이하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하면 되겠죠. by는 수단의 전치사니까. that 이하를 믿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안심시키게 될지도 모른다. 그럼 that은 believe 뒤에 나왔으니까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절 접속사 되십니다. 자, 우리의 나쁜 결과가 had little to do with, 이건 그냥 같이 세트로 그냥 구동사 처리합니다. 그럼 우리 자신과는 거의 관계가 없었고, 그리고 and 사실 여기 이제 헤드가 한번더 나오면 좋은데 앞에 헤드가 나왔기 때문에 생략이 됐죠. 자, had everything to do with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전체를 구동사로 처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전적으로 관련이 있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unfair process와 관련이 있다. 이 불공정한 과정이 문제인 거지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쁜 결과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요 패턴 세 개를 좀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 Have something to do with 하면은 뭐뭐와 관련이 있다. 근데 have nothing to do with 아니면 have little to do with 하면은 뭐뭐와 관련이 없다. Have everything to do with 하면 뭐야? 전적으로 관련이 있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병렬 구조로 and 다음에 이제 little이랑 everything 요게 이제 병렬로 잡혀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다음 문장. 자, if the process is fair, 만약에 과정이 공정하다면 하지만, 자, if 나왔으니까 동사 나오죠? We cannot nearly, 우리는 거의, 여태 as는 뭐뭐와, 뭐뭐만큼 뭐뭐하다라고 쓰이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찬가지로는 뭐와 마찬가지냐면, 불공정할 때와, 이렇게 살짝 써놓으세요, 해석에. 자, 그 다음에 externalize. 이게 사실은 빈칸으로 출제됐죠. 외부화한다라는 얘기는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정이 불공정하다라고 했을 때는 외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과정이 공정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요. 과정이 공정하다면 하지만 We cannot nearly, cannot 다음에 이제 externalize를 같이 동사로 봅시다. 거의 마찬가지로 쉽게 외부화할 수 없게 된다, 결과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We got what we got. 우리는, 얻었는데, what we got. 우리가 얻은 것을 얻었는데, fair and square. 정정당당하게 얻은 것이다. 즉, 나의 불공정한 결과는 내 탓이다. 다음 문장도 이제 결과, 이그 구조가 살짝 어렵거든요. 이것도 별표 해놓고, 잘 전체 구조를 보세요. 부사절 접속사 나왔죠? 과정이 공정할 때 우리는 믿게 된다, that 이하를 믿게 된다. 그죠? 여기는 명사절이죠. believe의 목적어니까. 자, 그러면, 원래 deserve 하면은 뭐뭐 할 만하다, 가치가 있다, 마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정이 공정하면 우리는 뭐라고 믿게 되냐면, 우리의 결과가 마땅한 거다라고 믿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컴마 위치니까 이건 계속적 용법이고,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입니다. 앞문장 선행사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때는 항상 단수로 처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주격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죠. 그 말은 뭔 말이냐? Another way of saying 말하는 다른 방법이다라는 건데, 자 이거는 일단은 이제 그 끝까지 가고요. 이 say에 대한 목적으로 대절이 오고 있죠. 자 이거는 여기까지를 이제 say에 대한 목적어 명사절 접속사 대수로 보면 됩니다. There must have been something about ourselves. 우리에게 뭔가 있는 것이 있었음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자, must는 뭐뭐임이 틀림없다인데, must have pp 나오면 과거에 대한 추측입니다.
과거에 대한 추측. 그래서 과거에 뭐뭐 이었음이 틀림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래 there is, there are는 there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면 뭐뭐가 있다니까,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음이 틀림없다. 우리 자신에 관한.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라는 것을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bout ourselves, 우리에 관한 무언가는 바로 뭐냐면 what we did,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또 or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또 that이라는 관계사가 또 꾸며주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something까지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사 앞에 주어가 비어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볼수 있죠. 그러면 그 결과를 초래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 우리 자신에 관해서. 라고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결과를 내 탓을 해야 되니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속이 쓰린 거죠.